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왼쪽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듣도 보도 못한 귀신 전용 택시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손님들의 소원을 해결하는 딜리버리맨으로 활약을 한다고 합니다. 윤찬용 씨가 완성할 소영맨은 어떤 모습일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우리 윤찬용 씨, 우리 기사 역할 맡으셨으니까, 네, 서비스 미소, 네, 손아트와 함께 왼쪽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택시기사 서영맨, 우리 윤찬용 씨의 서비스 미소, 영업용 미소죠? 아, 저희 택시에 탑승하세요. 네, 윤찬영 씨.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자, 여러분. 서영민을 기대해 주신 맡았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죠? 자, 왼쪽부터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불명의 영혼인 장지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영민의 택시에 착붙된 뒤 귀신 전용 택시의 영업 보장을 자처하며 환상의 공조를 펼치는 인물인데요. 가장 러블리한 영혼 장지연의 완벽히 동기화되어가는 박민아 씨. 우리 러블리 보라트도 좀 부탁드릴까요? 러블리 보라트. 우리 영업 부장으로서 보라트. 네, 네, 네. 네. 그 왼쪽도 한번 바로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중간. 네. 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민아 씨. 괜찮습니다, 오늘. 네, 살아있는 걸로도 러블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오른쪽까지. 아, 정말 유쾌한 이 매력. 드라마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퍼플룩으로 맞춰 입은 듯 하네요. 네, 블랙으로 이렇게 멋진 코. 자, 바로 오른쪽도 봐주시겠습니다. 네. 이 귀신 전용 택시의 기사와 영업보장으로서 시그니처 포즈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영업보장과 영업, 택시 기사. 네, 시그니처 포즈가 있으실까요? 하이드레이션 하트 뭐 이런 것도 지금 네. 아, 지금 뭔가 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사인이 왔습니다. 자,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네. 우리 영업부장과 택시기사님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너무 잘 맞는데요. 호흡이 딱딱했습니다. 네. 멋집니다. 이 두 분 보니까 찰떡. 네. 호흡이 이런 호흡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너무 그런 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잠시 무대 아래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바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지금 사람 들려가지고. 네. 잘 되겠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우리 워커홀릭 등급이 그 의사니까 신의를 가진 따뜻한 미소도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미소. 예. 네, 환자에게는 따뜻한 미소. 예, 네, 우리 조규진 역할의 김민성 씨. 네네. 오른쪽도 한번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고요. 네, 등급이 함께 좀, 네, 수다투로 함께, 네. 저 왼쪽도 봐주시고, 네, 또 중앙도 봐주시고요. 중앙도 봐주시고. 자, 이어서 오른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 정말 유쾌한 이 세 분의 달콤시원 활발한 시너지. 이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 네 분이 모였습니다.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살짝 틀어서. 중앙,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딜리버리맨.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조금 돌려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딜리버리맨. 내일부터 9시에 만나 뵐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제작 발표에 따라서 저희가 공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할 텐데.